40대 이후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우아하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은 부티보다 기티라고 하잖아요. 이제 슬슬 가을 준비해야 하는데 올 FW는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트렌드가 강세인 것 같아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실크와 캐시미어 전문 브랜드인 릴리 실크를 소개하면서 코스, 자라 옷들과 같이 코디해 볼게요. 해외뿐 아니라 국내는 임윤아, 장나라, 백지영, 박수혜님 등 많은 셀럽분들이 착용하고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한국,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릴리 실크는 실크와 캐시미어 전문 브랜드이며 의류 외에도 침구류가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로 남는 원단을 버리지 않고 액세서리 등을 만드는 친환경 브랜드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이에요. 입었을 때 핏도 예쁘고 소재도 좋은데 고급스럽기까지 한이 화이트 팬츠, 모든 여성이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하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런 팬츠를 여름 내내 찾아다녔는데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못 사고 있었어요. 실크로 팬츠를 만든다니 처음에는 과연 예쁠까 반신반의했는데 받아보는 순간 차르르 떨어지는 실크의 고급스러움에 놀라고요. 헤비 실크라 두께감이 있어서 탄탄하고 안에 안감이 발목까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선 겨울에 롱코트 안에 입으면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리는 뒤에 밴드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고 하이웨이스트라 다리도 길어 보여요. 바지 밑단은 커프로 되어 있고요. 기장감은 168인 제가 입었을 때 플랫에 신으면 약간 길고 샌들에 신으면 또 약간 짧은 기장감이에요. 위에 입은 니트는 이전 코스 영상에서 소개했던 니트 폴로 셔츠인데 여름에 이렇게 입어도 깨끗하고 가을엔 앞에 코디한 실크 셔츠랑 입으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다양한 코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디다스 삼바 스니커즈 신어봤는데 캐주얼한 이 느낌도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올 화이트로 위에 탱크탑 입었고요. 아직까진 더우니 이렇게 입어도 멋스러운 것 같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크니 가디건 하나 들고 다니다가 추워지면 무심한 듯 시크하게 툭 걸치면 또 요런 게 꾸안꾸룩 아닐까 싶네요. 위에 입은 면 스트라이프 가디건은 지난 자라 영상에서 소개했던 제품인데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큰 사이즈 빼고 거의 다 품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코디해도 깔끔하면서 포인트도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팬츠는 윗단이 커프로 되어 있지만 입다가 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일반 바지로 바꿀 수 있는 수선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같이 코디했던 블랙 실크 셔츠인데 백지영, 장나라, 한채영님이 착용했던 동일한 제품이고요. 앞에 화이트 팬츠와 같이 코디했던 실크 셔츠인데 제일 작은 사이즈 2로 입었고요. 처음에 입었을 때는 좀 작은 감이 있지 않나 했는데 소매 길이도 맞고 어깨 라인도 잘 맞았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추 잠그는 게 이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여기 오픈해서 입는 거라서 그냥 저한테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앞에 화이트 팬츠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청바지에 캐주얼하게 코디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입고 이 블랙 셔츠에 더 반해버렸어요. 보통 셔츠 하면 흰색을 많이들 입는데 블랙을 잘 입으면 훨씬 세련되고 고급진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크라 구김도 잘 안 가고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나이 들면 이래서 실크 입는구나 했네요. 이런 거는 하나 사두면은 유행도 없고 세탁 관리만 잘하면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차가운 물로 손 세탁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크는 가급적 드라이 맡기는 거 추천드려요. 이 셔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쿠폰카드 활용해서 기본 화이트 색상으로 하나 살 것 같아요. 전에 H&M에서 산 청바지인데 블랙 같은 차골색인데 여기에 이렇게 캐주얼하게 시크하게 입어도 멋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같은 디자인으로 블랙, 카키, 화이트, 네이비 네 컬러가 있는데 요 다 마음에 드는데 화이트를 사지 않을까 싶네요. 이전 자라 영상에서 소개했던 초록색 스커트인데 많은 분들이 가을 코디를 좀 보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셔츠랑 코디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셔츠가 몸에 착 감기는 스타일이라 안에 스커트에 넣어서 입었을 때도 라인이 예쁘고 우아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 스커트 소개해서 정말 많이들 사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몽골 염소의 털가죽을 원료로 사용한 캐시미어 니트인데 입었을 때 엄청 가볍고 촉감도 부드럽고 보온성이 좋아서 촬영하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가을, 겨울에 입을 거라 레이어링도 할 수 있어서 스몰 사이즈 오더 했는데 저한테는 좀 큰 거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바지 안으로 넣어서 입으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밑에 실크 팬츠에 위에 캐시미어 니트 가디건을 입었더니 소재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정말 이래서 소재가 중요하구나 느꼈네요. 겨울에는 여기에 카멜색 핸드메이드 울 롱코트 같이 입어줘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소매 길이는 15리 부분 반 접었을 때 딱 좋은 기장감이었고요. 품이 좀 커서 X스몰로 할 걸 살짝 후회스럽긴 하지만 가을 겨울에 입는 거라 좀 넉넉하게 입어보려고요. 사이즈 스몰인 분들은 X스몰 사는 거 추천드려요. 색상은 화이트, 네이비, 그레이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캐시미어의 꽈배기 모양 짜임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단추구멍 안단은 튼튼하게 면으로 덧대어져 있는데 작은 디테일까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가디건 왼쪽 밑단에는 시그니처 릴리 실크 로고 자수가 우아하고 귀엽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초록색 스커트 코디 소개해 볼게요. 밑에 스커트는 자라 제품이고 광택이 있는 폴리에스테르 소재인데 여기에 캐시미어 니트 가디건을 입어줬더니 따뜻한 느낌으로 변신해서 가을 룩으로 좋을 것 같아요. 가디건을 스커트 안으로 넣어서 입었는데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 것 같지요? 겨울에 새틴 스커트에 위에 니트 스웨터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우아하면서 편안한 멋도 있는 것 같아요. 캐시미어 폴로 스웨터이고요. 사이즈는 X스몰 입었어요. 컬러는 카멜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지에 가깝고요. 브라운 팬츠에도 어울리고 화이트 팬츠에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말 많이 소개해서 많이들 사신 이 자라 인생 바지에 같이 코디해 봤고요. 계속 들고 나오는 카멜색 토트백은 테디 블레이크라는 중저가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입니다. 베이비 캐시미어 100%로 가볍고 보온성이 좋으며 디자인도 예뻐서 여기저기 다 잘 어울려요. 실크 팬츠에 캐시미어 폴로 스웨터를 입어주니 역시나 또 소재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정말 멋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코스 자라 제품을 좋아하는데 릴리 실크 옷을 입어보니 올드머니 룩을 대표하는 브랜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클래식하게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의 옷들인 것 같아요. 반팔 폴로 스웨터지만 캐시미어라 보온성이 너무 좋아서 겨울에 코트 안에 하나만 입어도 될 것 같고요. 가을에는 자켓 하나 걸치면은 가을 룩이 완성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청바지 입으면 캐주얼한 느낌이 나면서 편안해 보이죠? 캐주얼에도 정장에도 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앞에 입었던 블랙 같은 차콜색 청바지인데 여기에 입으니 더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이 니트는 앞에 V넥이 좀 깊게 파였는데 이런 느낌 좋아하면 그냥 입어도 되고 너무 벌어지는 게 싫다 하시면은 여기에 똑딱 단추 하나 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라 초록색 치마에 반팔 어떤 거 입으면 좋을지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흰색, 블랙은 뭐 둘 다 잘 어울리고요. 이거는 코스에서 구입한 니트인데 위에 베이지색 입었는데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니트 밑단에 15리 부분을 넣어서 입어도 되고 자연스럽게 빼서 입어도 되고 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니트는 넥라인이 U자 모양이고 카라 부분이 은근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워낙 얇아서 시원하고 좋은데 영상에서처럼 흰색을 입으면 살짝 비침이 있어서 스킨색을 입으면 괜찮더라고요. 초록 스커트 세 가지 연출법 보여드렸어요.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릴리 실크에서 20%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준비해 주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렛츠고 20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